지난달 23일 춘천시 강원도의회에서 제11대 강원도의회 다문화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장 박길선 의원 등 의원 12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다문화주의 함양과 정책 발굴 등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원주시 원인동 마을관리소에서 3년간 후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감사편지와 감사패 전달, 우수 이용자 표창 등을 진행했습니다. 원인동 마을관리소는 어르신 돌봄 사업과 주거 개선, 문화활동 등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간 사회공헌기금을 이용해 후원했으며 내년부터는 원주시가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 25일 의정부시 공연예술인들이 살판마을극장에 모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 당사자들은 의정부예술협동조합 창립기념식과 창립예술제를 진행하며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가 하모니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예술협동조합이 잘 뿌리를 내려서 우리 의정부가 온 주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의정부를 만들어내고 한국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좋은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격려합니다. 10개의 단체가 하나 되어 시작하는 협동조합은 지역 예술인들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활동과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예술 혜택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다른 예술단체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서로 잘 모르고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확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예술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서로 간의 네트워킹도 하고 또 서로 간의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키우고 그러면서 생존력과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창립한 10개 단체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30년을 의정부에서 활동해온 전문 예술단체입니다. 기념식과 더불어 각 단체가 준비한 창립예술제에서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10개 장르의 예술 공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젊은 예술가 단체도 함께해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펼쳐갈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쉽게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난 주말 의정부시 평화광장에는 지구를 아끼는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의정부시 자연에너지협동조합 주관, 탄소중립 실천 시민운동, 아나바다 레벨업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최소한 지구의 인류 생존을 위해서 오늘 움직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구 파멸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 그 과정이 불편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희망을 냅시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아나바다 운동. 이젠 그 수준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신나는 공연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탄소중립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지만 탄소중립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체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축제를 마련했거든요. 시민들이 즐거워하시고 재밌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보람 있습니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부스에서는 사람도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채식을, 에너지 부스에서는 자연 에너지 만들기를, 제로 웨이스트 부스에서는 재활용으로 생활용품 제작을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환경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우리 살기 좋은 지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함께 동참해요. 시민들은 우유팩, 멀티탭, 병뚜껑 등 자연 순환 물품을 가져와 각각의 부스를 체험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 오래 보존하는 길,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함께 실천할 것을 선언하는 시민들. 이제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고흥군은 농업의 대도약, 미래 100년의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개최해 미래 농산업 발전에 힘찬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체 면적 33.35헥타르로 청년 보육원실 2.5헥타르, 청년 임대영팜 5.76헥타르, 실증단지 4.05헥타르 등 시설을 갖추고 미래 농업을 지원합니다. 청년보육원실에서는 작물재배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전문교육을 하고 청년임대영팜에서는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영농기술을 축적하고 경영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한 공간입니다. 고흥군은 혁신밸리 인근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임대영팜도 연계 추진해 지역민과 함께 상생해 나갈 계획이라 첨단 기술의 접목으로 인한 지역 농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장우현입니다. 지난 12일 신정우 아트밸리에서 제8회 아산시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박경기 아산시장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이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는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 유공자 표창,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함께 읍면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 전시가 진행됐으며 보건소 건강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재개된 주민자치축제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이곳 신정우 아트밸리가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피어난 장미는 보기만 봐도 향기가 퍼지는 듯합니다. 장미 화가로 널리 알려진 서양 화가 김덕기 작가의 미술 인생 90년을 회고하는 전시회가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60여 년의 긴 세월, 예술의 길을 걸어온 김덕기 작가의 작품들은 우리나라의 산과 바다, 장미꽃의 아름다운 색채를 화폭에 담아내 새로운 감흥과 계절의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작품들은 서울, 뉴욕, 파리 등 국내외 다양한 곳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화 물감으로 여러 겹 칠한 깊은 빛깔을 화폭에 담은 장미는 작가의 품이 있는 식견을 잘 드러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만 90살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 이름 붙여서 막 90살 기념전 막 그런 뜻으로 지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평생 동안에 작품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순천 미협 50년 역사의 창립 표현이기도 한 김덕기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지역 작가들이 많은 만큼 이를 기념하는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한다고 미술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사계절을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한 자연의 깊은 색채로 따뜻한 작품 세계를 담아내고 있는 김덕기 작가의 화폭에서는 열정이 쌓인 시간만큼 소중한 삶의 흔적이 묻어나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